시편 56편 8절 잘 읽고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킹 제임스 번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ou tellest my wanderings, put thou my tears into thy bottle. Are they not in thy book?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주여 눈물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눈물의 의미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십자가 주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한번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자, 1번인지 2번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세상에 눈물을 모르고 살았다. 나는 그저 하는 일마다 다잘 되고, 그저 기쁘고 복된 일, 감사한 것밖에 없다. 1번. 자, 그런 분들은 속으로 손을 드세요. 손을 들면 옆에 사람들이 시험 받기 쉬우니까. 자, 2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아, 나는 왜 이렇게 눈물 흘릴 일이 이렇게 많은가? 그저 산 넘어 산이고, 고생 끝에 또 고생이 있고, 항상 내 인생이 이런 고생으로 가득 찼다. 눈물이 가득 찼다. 2번. 어느 쪽이 여러분들 삶에 더 가깝습니까? 예. 2번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실패한 인생이다. 나라도 다윗보다 더잘살수 있다. 더 착하게 살수 있다. 1번. 자, 2번. 다윗은 성공한 삶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 2번. 어느 것이 좋을까요? 네, 2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참 세상에 드물게 성공한 삶은 살았던 다윗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의 눈물을 보십시오.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세요. 눈물단지 여러분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눈물단지 들어봤어요? 옛날 유명한 커바디스 영화인 걸로 생각하는데 어릴 때 보니까 네로 황제가 막 자기가 쇠해가지고 눈물단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컬렉션하는 그 눈물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성경에 그 눈물단지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됐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 왕으로 살았던 성공한 삶인데 이렇게 눈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에게도 남모르는 눈물과 슬픔과 고난과 억울한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한번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어릴 때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을 한번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무엘이 와서는 다윗 형제들을 다 모두 이렇게 보더니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더니만 아,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 저 들에서 양치고 있는 목동 다윗이 있습니다. 걔도 데려오너라. 이렇게 해서 다윗이 불려왔어요. 불려왔는데 뜻밖에도 사무엘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 콜링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는 장차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좋은 일만 아니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많았죠. 근데 하나님의 콜링대로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링 때문에 전쟁에 갔다가 보니까 한 번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걸 보고 마음에 분노가 났어요. 우리 하나님을 이방인이 저렇게 욕을 하다니, 내가 저놈을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러고는 다윗의 소년이 참 나가가지고는 온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후에도 다윗이 나가는 싸움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콜링 때문에 다윗이 늘 이렇게 싸움에 이겨서 나중에는 왕의 사위가 되고 나중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중간에 이 콜링 때문에 자기 장인되는 그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수십 년이, 그렇게 해서 사울왕의 지명수배를 받아서 참 쫓겨나렸어요. 그리고 숲속에 이렇게 숨어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일라 그 족속을 구하라 그래서 그 족속을 구해줬더니만 그 그일라가 배신을 때렸어요. 그러면서 그일라가 자기 생명의 원인인 다윗을 이스라엘에게 사울왕에게 넘기려고 했던 그런 배신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쫓겨다니다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와서 거기서 굴 속에 와서 용변을 보고는 거기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울왕도 낮잠이 들었어요. 그때 부하들이 죽입시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니다. 사울왕이 저래도 하나님의 기름 받으신 왕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느냐. 그리고는 살짝 사울왕의 그 옷자락을 빼가지고 그냥 나갔어요. 나가지고는 사울왕에게 참 그렇게 해서 용서를 참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또 사울왕이 그 다음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한 번은 사울왕이 군사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턱 진지에 자고 있는데 다윗이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신복 부하를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는 신복 부하가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 절대 기회를 놓지 말고 죽입시다. 그런데도 다윗이 아니다. 죽이면 안 된다. 그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두 번이나 죽일 기회를, 복수할 기회를 가졌는데도 다윗이 사울왕을 용서했어요. 용서해 줬는데 나중에 또 잡으러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할 수 없다. 이제는 사울왕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저 블레셋 족속으로 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니까 그 신하들이 그럽니다. 임금님, 저 바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저놈을 죽입시다. 소곤소곤 하는 소리가 느꼈어요. 다윗이 거기서 이거 내가 잘못 사자굴에 들어왔구나. 그러고는 거기서 미친 척을 하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간질병 환자 흉내를 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참 겨우 죽음을 면하고 나왔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 나 이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내가 이게 무슨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참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사울왕과 블레셋의 그 전쟁이 또 벌어졌어요. 그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이때는 나가서 누굴 위해서 싸울지 모르겠어. 사울왕을 죽여야 될지 블레셋을 상대로 싸워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블레셋 그 신하들을 꼬드겨가지고 다윗을 후방으로 빼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살았다. 내가 어떻게 처신할지 몰랐는데 이렇게 안심하고 집에 딱 와보니까 또 집에는 난리법석이 났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가족들 부하들의 가족들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피곤한데도 모두 이제 막 다시 또 그 따라가지고 아말렉을 쳐가지고 갈 때 그때는 정말 너무 황급해가지고 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돌로 칠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야, 이 다윗 따라다니다가 우리 신세 망쳤다. 우리 가족도 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자! 이런 선동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는 아말렉을 내가 따라가리까?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아말렉을 내가 이길 것이다. 다윗이 그때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자기 마음에 맞는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쳐서 가족들을 다 도로 차였습니다. 참 그때는 다윗이 눈물 콧물 정말 많이 흘렸어요. 드디어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마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십 년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드디어 나이 이제 40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이렇게 참 이스라엘 왕이 되었군요. 그렇게 해서 참 다윗이 감사의 눈물을 또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세바와 또 범죄를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징벌을 받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또 흘렸습니다. 나중에 또 보니까 아들이 자라더니 아들끼리 저희들이 치고받고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랬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형을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겨우 또 나중에 그 압살롬 아들을 용서해 줬더니만 나중에 이 압살롬이 또 배신을 때린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때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 후에는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켰어요. 이 다윗의 눈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는 슬픔의 눈물, 억울함, 고생, 범죄의 눈물, 범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또 기쁨의 눈물, 소망의 눈물, 이런 눈물의 의미가 많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눈물을 더 많이 흘려야 되겠어요. 우리의 눈물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눈물에 하나님도 동조하신다는 겁니다. 심퍼시를 보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참 올마이디 갓 하나님이 눈물을 흘려요. 그런 일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학생회 때 참 우리가 학생들 그 헌신 예배가 되면 모두 호명을 하면 한 사람씩 일어나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 중에 하나는 꼭 일어나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는 너무나 쉽고 그러니까 그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요 구절을 항상 배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의 눈물에 예수님도 마음이 공감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심퍼티를 보이십니다.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써서 이스라엘을 징벌했습니다. 유다를 징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시겠습니까? 에가서 3장 48절에 보니까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처럼 흐르도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참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도 함께 따라 울도록 이렇게 영감을 주신 겁니다. 내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우십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 근데 이 눈물의 행방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 보니까 보통은 자연적인 눈물은 눈물이 밖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이 눈물이 코로 들어가서 콧물이 되어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땅이 흐르고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자연적인 눈물의 행방인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자, 눈물병이 여기에 나온 겁니다. 이게 보니까 킹 제임스 번역에 보니까 확실하게 그게 눈물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그것을 NIV 번역에는 보니까 주의 스크롤, 성경에 기록하소서 이렇게 됐습니다. 눈물병에 담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다윗의 눈물 보세요. 자, 요거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억울한 눈물, 요건 바세바와 범죄하였을 때, 우리아를 죽였을 때 회개의 눈물,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눈물, 요거는 압살롬이 죽었을 때 또 눈물 흘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걸 성경에 이렇게 다 기억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니까 아, 다윗이 눈물을 흘렸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병에 담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 성경책에 기록을 해서 우리가 그 눈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의 눈물뿐만 아니에요. 다른 눈물이 많더라고요. 시편 126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편 80편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또 시편 102편에 보니까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또 시편 84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예레미야 3장 49절에 보니까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아, 눈물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도 눈물을 흘렸더라고요. 언제? 아브라함이 보니까 그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참 눈물을 많이 흘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도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언제입니까? 자기 아들 야곱과 이삭이 잘못하면 서로 죽이고 겁이 나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피신시킬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곱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제?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슬퍼서 울었는데 나중에 요셉을 다시 만나니까 몇십 년 만에 만나니까 반가워서 또 기뻐서 울었어요. 요셉도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자기 형들에게 참 간식을 갖고 왔는데 그 형들이 아멘 못 사고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형님들 형님들 내가 다시 안 그럴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형님들이 매정하게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자 우리가 종으로 팔자. 그러면 돈도 벌고 일석이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요셉을 팔았을 때 팔려가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 형들이 이럴 줄 몰랐다. 거기서 종으로 타면서 요셉이 많이 울었습니다. 참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가 돼가서 잘했는데 도록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서 울었겠습니까. 이방 객지에서 요셉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다윗의 눈물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사야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참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자기 아내를 그 창녀 같은 아내를 데려다가 이렇게 참 선지자의 아내로 참 얼마나 신분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잘 따르고 고분고분 잘 착하게 살 줄 알았는데 또 배신 때리고 또 창녀 생활로 또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베드로의 눈물, 바울의 눈물, 디모데의 눈물, 온 성경은 눈물로 가득 찼어요. 눈물 골짜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눈물 골짜기입니다. 자, 눈물이 이렇게 성경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list my tears on your scroll. 그건 성경책이죠. Are they not in your record? 그리고 또 다른 레코드가 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그 눈물 말고도 다른 레코드가 또 있다는 거죠. 눈물 파일이 이게 엄청나게 이게 몇억 기가바이트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컴퓨터로 하니까 몇 기가바이트인 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억력은 이 슈퍼 컴퓨터보다도 기억력이 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을 성경책에 다 안 적은 것도 우리 눈물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그걸 기억하십니다. 성경책에도 기록하셨지만은 그 외에도 더 많은 파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다 기억하신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저장하신다는 거죠. 그래서는 앞으로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김 집사가 참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한 마음으로 부엌에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요리를 했지. 박 집사가 참 파킹장에서 모두 서로 마음 상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성도들이 마음을 맞추느라고 파킹장에서 저 일하는 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린대요. 또 소집사는 성가대 하려고 하다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고박을 받고 눈물을 흘렸지. 또 송성교사는 외지에서 그렇게 위험한 데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지. 조장로가 저렇게 우리 개척교회를 위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를 많이 했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냐고 그러죠. 우리 화목사가 수고하시는 거 이렇게 참 늘 수고하면서 오가는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대로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계시록 7장 17절을 보십시다. 거기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물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천국에는 앞으로 눈물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거기는 기쁨과 참 찬양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눈물을 많게 하시는가? 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다 기쁘고 즐겁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눈물 없는 빵을 먹어본 사람은 빵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는 거죠. 눈물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셔가지고 우리 눈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차 눈물 없는 하늘나라에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눈물 골짜기로 우리를 통과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는 보면 장미의 가시도 우리가 감사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눈물을 주신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눈물이 많아야 되겠어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찬양의 눈물, 기쁨의 눈물, 소망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기를 바랍니다.